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해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하지만 이는 오발령으로 밝혀지며 큰 혼란을 야기했는데요. 서울시는 오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. 이어 시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한 뒤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요. 하지만 어떤 이유로 대피해야 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. 그와 함께 사이렌까지 울려 위급한 상황임을 조성했는데요. 이 때문에 놀란 시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자들이 몰리며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. 하지만 9분 뒤인 6시 41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. 이후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라는 문자를 한 번 더 보냈지만 서울시가 안내문자를 발송한 시각부터 이날 오전 7시 10분까지 약 30분 동안 경기남부경찰청에는 130여 건의 112 신고가 잇따랐습니다. 대부분 전쟁 난 게 맞냐, 대피해야 하느냐며 문의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합참 관계자도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다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수도권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. 이에 시민들은 안보에 대한 경보는 지나쳐도 이해할 수 있지만 메가폰 방송이 잘 들리지 않았을 뿐더러 경계경보 사유도 없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실제 상황이었으면 대피소 검색만 하다 죽었을 것이라며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. 경계경보는 수습됐지만 시민들은 새벽부터 이유도 모른 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.